여러분들은 혹시 음식을 시킬 때 많이 주세요 라고 너스레를 떨어본 적이 있나요? 네. 과연 기분 탓일지 아니면 실제로 양을 많이 주는지.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두 개 시킬 건데 짜장면 배고파서 많이 먹고 싶은데 일반인데 양만이 어떻게 안 되나요? 양만이 양만이. 네네.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? 네 도와드립니다. 짜장면 두 개요. 네. 여보세요? 짜장면이요? 누가 시켜놓은거예요? 안녕하세요. 네, 예. 100개 정도 많을 것 같지? 그릇의 무게는 똑같을 거라고 예상합니다. 자, 잽니다. 767g. 과연 일반 짜장면. 놀랍게도 일반이 왜 더 많죠? 야박하다 야박해. 혹시 전화로 주문해서 얼굴을 맞대지 않아서 많이 주시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겁니다요. 아이고 선생님 그 떡볶이 1인분에 얼마예요? 2,500원. 1인분만 포장해주세요. 날이 추웠다가 또 더워졌어요 또 그죠? 아유 날이 또 더워졌어. 떡볶이 1인분인데 좀 양을 좀 낭낭하게 좀 주실 수 있을까요? 조금 예 일반으로 주는 것보다 좀 낭낭하게 예. 2인분 같은 1인분 느낌으로다가 예. 아이 감사합니다. 예. 그럼 이번엔 감쪽같이 분장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인분을 주문해 보겠습니다. 가시죠. 떡볶이 1인분만 성질이 달라지셨네.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. 자 많이 달라고 한 거 585g입니다 과연 많이 달라고 하지 않은 것은 양이 더 적을 것인가 많을 것인가. 놀랍게도 많이 달라고 한 게 15g이나 많았습니다. 에이 굿모닝이나? 어머니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어머니 붕어빵 몇 마리나 줘야 될까? 1,000원어치에 7개 딱 주시면 되겠다. 나쁘다. 그렇지. 내가 잘못한 거 같아. 얼른 손 들어. 알겠어. 그냥 내려. 내가 줬어. 아 더 주신 거 같은데? 아닌가? 먹어버렸어. 으아! 나 안 남아도 돼. 짜장면집도 떡볶이집도 더 주시지 않았는데 처음에 6개 하는 붕어빵을 유일하게 더 주셨습니다. 헐 대박.